자, 이제 4위 작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4위는 추천수 5회를 받았는데요. 딱 한 편입니다. 김철엽 작가의 지구 끝에 온실입니다. 드디어 이 이름, 네, 저는 언제 나올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 지구 끝에 온실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중에 하나가, 이게 올해 3월에 서점에 출간이 됐잖아요. 근데 원래 이 책을 먼저 사람들이 접한 건 밀리의 서재, 그러니까 밀리 오리지널 콘텐츠로 2020년에 이 책이 사람들에게 먼저 선을 보였죠. 저는 이 시스템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, 책을 읽고 즐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. 뭐 여러 시도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한창 밀리의 서재가 그 이제 밀리 오리지널 콘텐츠를 홍보를 할 때 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던 적이 있는데요. 그 기자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됐던 게 신간 도서가 세상에 나오면 그거를 먼저 읽고 리뷰를 해주는 게 저희의 일인데, 밀리 오리지널 콘텐츠로 나온 작품을 리뷰를 할 것인가? 근데 리뷰를 하게 되면은 일반 서점에서는 그게 구해볼 수가 없잖아요. 없죠. 오로지 밀리의 서재를 가입해야지만이 독자분들이 접할 수 있는데, 이게 공용성, 공공성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결여되어 있는 작품인데, 이거를 신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? 그러면 지금 리뷰를 써야 되는지, 아니면 나중에 이제 출판사에서 정식 이제 출간이 돼서 서점에 매대에 깔렸을 때를 공식 출간으로 봐야 되는지가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분분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로 나올 때 받아봤고, 근데 그때 기사를 쓰고 인터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, 저는 나중에 이제 공식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,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이 돼서 서점의 매대에서 실물을 내가 사볼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자고, 이제 저는 그렇게 기준을 정했는데, 그 저의 기준은 그거였어요. 어떤 특정 서비스를 가입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책은 여전히 어떤 마지막 장벽을 좀 남겨놓고 있다. 그래서 모든 서점에, 어떤 서점에 가서도 독자들이 한번 살펴보고 구입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조금 세상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준이 저한테는 있어서, 밀리의 서재의 어떤 행보도 응원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 기준을 좀 세워서, 이제 추후에 한겨레출판에서 나왔던, 자이언트북스에서 나왔었죠. 그래서 자이언트북스에서 출간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인터뷰를 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도 올해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어요. 네, 그렇죠. 네. 밀리의 서재에서는 사실 작년에 공개가 됐었죠. 그렇죠. 그 이제 지구 끝에 온실을 읽었을 때, 보통 우리가 어떤 망해버린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도 이제 더스트라는 물질이 인간을, 인체를 엄청 이렇게 해하고, 미세먼지 같은 거죠? 그렇죠. 되게 초강도 미세먼지 같은 것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돔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막 무자비한 짓도 벌이고 하는데, 그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종식되고 그 어떻게 종식됐는가를 좀 더 정확히 파보려는 그 이야기가 뒤에 길게 이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작가의 말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작가의 말이나 수상소감 이런 게 딱 책이 나왔을 때, 그리고 어떻게 데뷔를 했을 때 그 순간에만 쓸 수 있는 글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에세이보다도 좀 되게 생생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여기서도 작가의 말을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 조언을 되게 많이 얻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말로 써주신 게 식물은 뭐든 될 수 있다? 이런 식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식물이 여기서도 그냥 어떤 국가 차원에서 이 더스트의 대안이 되는 그 모스바나 모스바나를 국가 차원에서 한 번에 뿌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던 것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런 것도 되게 식물이 아무것도 해하지 않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물의 특성을 잘 가져왔다. 그런 점에서 이런 나의 욕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좀 정말 순수하게
선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진 소설이구나라고 읽었어요. 그런 점이 관내분실도 많이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거꾸로 추적하는 구조들이. 그 뒤에 작가의 말에 아버지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께 어떤 도움을 받았냐고 여쭤봤더니 실제 아버님이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해서 아 그러면은 되게 어릴 때부터 식물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작가님하고 여쭤보니까 오히려 학교 다닐 때 생물학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서 생물학 시간에는 오히려 자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식물의 어떤 중요함을 새롭게 좀 깨닫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탐구를 하고 아버지와 조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고 저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세상의 변화는 이제 식물의 속도로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식물이 그 생장하는 속도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.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면 조금 커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식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자라지만 언젠가는 커 있고 나아져 있는 게 어떤 되게 희망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되게 조금 격려가 되는 말인 것 같더라고. 이게 끝모를 것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과 언젠 세상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돼도 세상은 언젠가는 나아져 있다. 그리고 그걸 좀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들려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. 다른 작품들, 김초엽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도 그렇고 또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동시에 베스트셀러 순위에 김초엽 이렇게 요즘 계속 올라가 있더라고요.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올해 작가를 뽑는다고 하면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. 실제로 대형 서점 매대에 나가서 소설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20위 안에 김초엽 작가 책이 4종이 있습니다. 더 놀라운 거는 곧 있으면 한 권이 더 나옵니다. 그래요? 네. 그 핀 시리즈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. 그리고 그 사이 논픽션도 쓰셨고 김아영 작가랑 1년 사이에 거의 한 4-5권을 시가신후 개이고 막보다 그렇네. 신간을 더 많이 내신 소설가는 처음 봐서 예. 굉장히 정말 대세를 이루고 있다.